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가 수도권에 도입된 것이 2000년 6월이었고 전국에 도입이 시작된 2007년엔 하이패스 이용률이 15.6%였던 것이 현재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를 통과하는데 하이패스 인식 오류나 오작동으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질 않거나 혹은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인지를 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통과하셔도 미납요금 또는 사후 납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는 또 새로운 납부 방법이 도입이 되었고 이미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차선을 잘못 진입했을 때는 그냥 통과를 해도 상관이 없어. 보는 것처럼 톨게이트를 지난 차량이 갓길에 멈춰서고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와 톨게이트 차로를 계속 건너다 결국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였는데 깜빡한 통행표를 뽑으려다 당한 사고였던 거야. 미납요금이야 나중에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지. 하이패스 단말기 오작동이나 차선을 잘못하는 바람에 요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법 몇 가지를 짧게 알아보고 새롭게 도입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첫 번째로 고지서 납부, 통행 날짜, 미납 통행료, 납부 계좌가 기재된 납부 고지서가 며칠 후 주소지로 배달되면 납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편의점 납부, 모든 편의점은 아니고 GS25 편의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납부 요청을 하면 미납 조회와 간단한 본인 인증 후에 납부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납부, 모든 주유소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오일 주유소에서 주유와 동시에 주유 단말기를 이용해 가능하고 주유 시작, 미납 통행료 조회, 본인 인증, 납부 순으로 주유와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고 이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전화해 이용하면 미납 통행료의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이번에 좀 더 편하게 도입이 된 납부 방법을 알려줄게. 벌써 이용자가 꽤 많다고 하네. 휴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휴게소 50개소에 다목적 통행료 수납기인 휴 게이트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휴 게이트가 설치가 된 휴게소를 찾아가 봤어. 지금 여기는 죽전 휴게소인데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다목적 통행료 수납기인 휴 게이트라는 거야. 현장에 와서 휴 게이트가 어떤 건지 살펴봤더니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정산 단말기이고 이 장비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더라고. 화면을 보니까 미납요금 사후 납부는 물론 하이패스 카드 충전, 전자카드 이용 내역 조회도 가능하게 돼 있어. 또 밑에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분,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도 미납요금을 확인해봤는데 이런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비율보다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수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고 하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하이패스 오류 및 오작동으로 또는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요금 정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꼭 안전을 위해서 그냥 통과를 하시고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